지난 주말 정치권을 술렁이게 한 SNS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여당인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에게 보냈다고 알려진 메시지인데 이거 잠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수석 법무부 장관 기용이 기정사실처럼 돼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사자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세간의 이목이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님 어떤 메시지인지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제 최근에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기용 여부와 입각설이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예. 예, 그 일종의 신원 검증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적극적 부인을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후보 중에 한 명인 거는 사실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SNS 상에 이제 조국 교수에 대한 여러 가지 소위 흠집 내기에 대한 글이 이제 떠돌아다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이 민주당의 의원들에게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 사실과 다른 이제 사실에 대한 해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에게만 보낸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받으셨어요? 저도 받았습니다. 아, 예. 예. 그 이제 내용이 이제 논문을 표절한 거 아니냐, 그리고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배우자 그 집안이 사학 재벌이 아니냐, 이 세 가지 점인데요. 이 논문 표절이 아닌 것은 이미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자녀 학교 폭력 문제도 그 조국 수석의 아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고 그 이제 배우자가 사학 재벌이라는 것도 그 학교가 재정이 매우 어려운 학교에 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게 전부인데 그걸 사학 재벌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등의 그 내용을 보면 충분히 해명이 되는 그런 내용. 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조국 수석이 SNS를 많이 해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이번이 예. 처음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보면 아마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계속 그 사실과 다른 내용이 떠도니까 그것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보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임재원 의원께서는 이 뉴스라든가 이 소식 접하고는 어떤 느낌 드셨어요? 뭐 고위 공직자로서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구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제가 이제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네.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고위 공직자,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기용될 지 모른다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겸손한 그런 처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막 일본과 여러 가지 그 뭐 정치적 경제적 마찰 갈등 그리고 막 경기 침체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뭐 청년 실업은 계속 치솟고 있고 뭐 이게 여러 가지로 좀 국민들이 좀 고통 속에 나름대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막 고위 공직자로서는 이제 그런 점들을 좀 더 보살피고 살펴봐야 되는 차원에서 본인의 문제를 아무리 여당 의원들이라고 하지만 네. 그렇게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좀 조금 경솔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경솔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앞으로 있을 청문회를 미리미리 좀 챙겨주십시오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보이시진 않으세요? 김성환 의원님?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메시지 등을 보냈다고 하면 네. 뭐 그럴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평소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 있다든지 이제 본인이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과 관련된 뭐 언론 기고나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SNS 통해서 전달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정된 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SNS 상에 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게 떠다니는 것에 대한 해명이었고 오히려 뭐랄까요 좀 민주당 내에 보좌진들의 약간의 실수죠. 그런 거를 이제 보좌진끼리 단체 카톡방에 올렸다는 게 아마 네. 여당 법사위원 보좌진들의 단체 대화방에 네. 이게 공유됐다고 하더라고요. 보좌진들이 아마 유력한 자기 이 법무장관 후보라고 상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거를 본인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네.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각은 언제쯤으로 전망하십니까? 그 역산에 보시면 대충 아실 텐데요. 예.
이번 이제 정기국회가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 아닙니까? 예.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가 보통 이제 추석을 전후로 하는데 이번 추석이 좀 빠릅니다. 5월, 9월 둘째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개각 문제를 마무리하려면 아무래도 7월 말 8월 초에는 그 후보가 뭐랄까 국회 인사청문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7말 8초 정도가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성환 의원께서는 7말 8초 정도로 전망하고 계시고 폭은 어느 정도가 임재훈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저는 이제 폭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시기는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뭐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그런 장관들도 적지 않이 있고 네. 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총선을 준비하고 계실 그런 장관들도 있기 때문에 막 그분들이 숨통을 열어준다는 차원에서도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국민적인 걱정거리들, 국민적인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외교부 장관 등 외교 참사, 뭐 국가 안보 회의 뭐 이런 것을 불러 일으켜온 국방부 장관과 이제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포함해서 경질하고 개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중폭이 아니라 대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임재훈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진행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